오늘 소개해드릴 육수는 천연육수 순간이에요. 멸치육수 20개가 들었네요. 천연육수 순간 멸치육수는 된장찌개, 우거지국, 매운탕, 김치찜, 두부 명란찌개, 어묵탕, 생선찜, 계란찜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가 있네요.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육수를 만드는 건데요. 이거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라 요리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옆에 보니까 절취선이 있네요. 절취선을 한번 잘라볼게요. 절취선을 잘라보면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쓸 수가 있네요. 하나씩 쓰기 편하게 돼 있어요. 주방에 한쪽에 세워놓고 하나씩 꺼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천연육수 순간 고체육수는 500ml의 국물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. 국물 요리를 위한 기본 육수를 컨셉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염도가 아주 낮대요. 천연육수 순간 고체육수를 넣고 소금이나 간장, 된장도로 간을 맞추면 맛있는 국물 요리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된장찌개인데 천연육수를 사용해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물 500ml 준비했습니다. 물 500ml를 넣어주고 바로 고체육수를 넣어줄게요. 양파도 썰어줄게요. 호박도 반달 모양으로 썰어줄게요. 홍고추도 썰어줄게요. 청양고추도 썰어줄게요. 파도 썰어줄게요. 큰 거는 반 잘라줄게요. 두부도 적당하게 썰어줄게요. 감자도 넣어주고 호박도 넣어주고 넣어줄게요. 넣어주고 넣어줄게요. 청양고추랑 홍고추도 넣어줄게요. 두부도 넣어줄게요. 마지막 대파 넣어줄게요. 이제 다 된 거예요. 싱거우면 소금이나 된장을 더 풀어서 맞춰주면 됩니다. 거품은 살짝 걷어내줄게요. 천연육수 순간으로 만들어낸 고소한 된장찌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